안녕하세요. 자, 우리 레벨런 이코노믹스는요.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마이크로 이코노믹, 이 미시경제 파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매크로 이코노믹 해가지고 거시경제 파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해가지고 국제경제학 파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. 그 다음에 국제경제는 다시 이렇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. 인터내셔널 트레이드, 국제무역이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, 국제금융이론이죠. 인터내셔널 파트는 이게 한 3년 전에 레벨 1에서 사라졌다가 다 레벨 2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일부분 또 이렇게 컴백되는 2012년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양이 더 늘어버렸습니다. 2011년에 비해서 이 파트가 더 크게 늘어버렸는데요. 아무튼 뭐 레벨 1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레벨 2 올라가면 그래도 약간 도움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레벨 1에서 좀 고생하는 게 낫죠. 이렇게.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처음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 내용의 난이도는 그 여러분들과 혹시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같은 과목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게 양이 많지 않습니까? 이렇게.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그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양이 많아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죠. 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이코노믹 유닛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뭐 경제 주체다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그게 세 파트가 있죠. 먼저 이 하우스홀드 해가지고 가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펌 기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가버먼트 해가지고 정부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이 각각의 역할 분담인데요. 이 가게는 그 경제 내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가게의 구성원들 우리가 흔히 컨슈머, 소비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생산의 주체는 바로 기업의 몫이죠.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구성원들을 프로듀서, 생산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경제 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이 소비 및 생산 활동을 의미하거든요. 따라서 소비하는 주체가 있고 생산하는 주체가 있으면 하나의 경제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랬을 때 이 가게와 기업만으로 구성된 이 경제를 우리가 이끌을 때 우리가 프라이빗 이코노미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간경제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죠. 그러면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. 이 순수 프라이빗 이코노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잠깐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. 자,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이 존재하는 거죠. 생산물,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, 프로덕트 마켓 이렇게. 이거는 뭐 미국 책 자체가 이 명명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프로덕트 마켓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요. 또 어떤 책에서는 goods and services market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우리가 뭐 나올 때마다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자원도 필요하죠.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단 말이죠. 리소스 마켓. 요것도 이름을 좀 달리 부르는 책들이 많아요. 리소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또 Factors of Production 해가지고 생산 요소라고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. 우리 책에서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. 자, 아무튼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일정한 순환적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가게는 생산물 시장을 통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소비 활동을 하는 거죠.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라고 하거든요. Demand.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 바로 기업의 몫이란 말이죠. Supply. 그 다음에 자원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요공급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. 오히려 기업이 생산자원을 수요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가게가 생산자원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. 이렇게. 자, 따라서 생산물과 자원 이런 물적 흐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백을 돌고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. 그 반대급부로는 물건의 흐름이 흘렀다면 그 반대급부로는 그 대가 지급이 있었겠죠. 그 화폐적 지급이 있단 말이죠. 물건을 수요한 대가로서의 지출이 있는 거죠. 가게는 expenditure.
바이어 입장에서는 지출이라고 하는데요. 또 셀러 입장에서는 지출이라고 안 하는 거죠. 이름을 다